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미술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이토록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10년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대작들이 한꺼번에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무려 84점이나. 와우. 재조명되어야 할 한국 화가 1위를 차지한 송수남 작가와 20세기 대표 한국 화가로 꼽힌 황창배 작가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이 전시인데요. 강한 붓질로 강렬한 인상을 주는 이 작품. 누가 그렸을까요? 바로 남천 송수남 선생님입니다. 그의 붓질은 그의 내면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붓질은 영혼의 빗질이다 라고 말씀하신 송수남 선생님은 외형적 묘사를 하기보다는 그 대상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그리려 했죠. 그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한 편의 시를 읽는 것 같아요. 하나의 화면에 하나의 장면을 함축하고 여백을 두어 그 여백까지도 의미를 찾게 하죠. 그와 반대의 성향과 화풍을 가진 작가도 있습니다. 바로 소정 황창배 작가인데요. 그의 작품을 보면 형식의 파괴, 일탈, 몰입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릅니다. 그의 작품은 송수남과 달리 한 화면에 많은 이야기를 담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작가가 왜 이렇게 주목받고 있을까요? 이들이 이룩한 필묵의 변혁 때문인데요. 1980년대 당시 외부의 자극을 우리 전통 회화는 어떻게 수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전통을 기반으로 수묵을 현대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80년대 한국화 화단의 주요 화두였던 수묵화 운동입니다. 당시 남천 송수남은 전통 회화가 서구화 일변도로 기울어 있다는 점, 일본 잔재를 벗지 못하고 있다는 점, 중국적 전통만을 고수하려는 무의미한 기회적 몰개성화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통 회화의 정통주의를 지향한다고 밝힌 것이죠. 그의 작품을 보면은 도교 사상이 깃든 간결한 표현, 내면적 표현, 외형보다는 본질을 들여다보는 상징적인 표현, 여백의 미를 강조한 특징이 두드러지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정 황창배는 외연적 변화에 관심을 두어 전통의 근간을 둔 독특한 필묵법을 창간하고 지필묵 이외의 물성을 과감하게 도입했는데요. 때문에 그는 한국 화단의 테러리스트라고도 불렸습니다. 전통의 근간을 둔 한국화의 확장과 새로운 입지를 구축했는데도 말이죠. 이 두 분이 뭔가 시도의 시발점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 후배들이 더 다양한 것들을 창의적으로 시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전시에서는 그들이 치열하게 외쳤던 한국 수묵의 시각적 울림과 당시 삶을 대하는 시선을 볼 수 있습니다.